정수리만 보여주면 안 돼요. 민호야, 끼 좀 부려봐. 진짜 끼를 보여주나? 근데 한이 머리 완전 동그라미야, 귀여워. 봐봐. 방금 지나갔어. 봐봐, 지성아. 아니, 아니, 어? 네가 얼굴을 좀 보자. 아, 그래? 아, 댓글을 보니까 아, 댓글을. 찔렸어. 아, 찔렸어. 민호야, 지성이랑 어떤 취향이 잘 맞는 거야? 잘 맞는 거? 지성이랑? 지성이랑 잘 맞는 게 없는데? 지성이랑은 서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맞는 거지. 와, 뭔 소린지 알겠죠? 승민이랑은 왜 잘 안 맞아? 뭐 걔랑도 딱히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안 맞아. 그럼 안 맞는 거지 뭐. 아니, 한이랑 다르지. 한이랑은 또 신경을 안 쓰는데 잘 맞아. 근데 김승민은 신경을 안 쓰는데 안 맞아. 리노야, 지성이 생일 언제게? 알지? 9월 15일. 맞아요. 14일 용복이. 맞을걸? 맞아. 갑자기 왜 물어보는 거야? 아니 잠깐만, 내가 네이버 검색해볼게. 제가 방금 15일이라 그랬, 한이가 15일이라 그랬죠. 스트레이키즈 한. 아씨, 14일 맞잖아. 참, 어이없네. 그래, 14일 한이, 15일 용복이. 그래, 15일 용복이. 리노야, 지성이 생일 언제게? 알지? 9월 15일. 뭐라는 거야 지금? 다시 보기 안 떠 이거. 하고 싶었는데 아깝다. 아쉽다. 복근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지성아, 무릎이 굉장히 자기주장적이네. 와, 자기주장 순간. 저는 앨범. 그 멤버도 얼굴 보러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얼굴 보러 간다고 하기에는 진짜 딱 한 두세 번만 저 한 총 열 번 왔다고 치면 두세 번 정도는 이제 얼굴을 보는데 한 일곱 번은 진짜 잠깐 있다 가요. 그래서 나는 우리 숙소 멤버가 온 줄 알았는데 형이 들어와 있으면 왜 왔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 저 보고 싶어서 간 거 아니냐고. 근데 저는 리노 형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얘기하고 있거나 자기가 심심하면 전화를 해요. 아니야, 너 리노를 몰라. 내기 한번 해볼래요? 내가 리노 형을 다 잘하는... 내기 한번 해봐. 자, 반말하자. 자, 내기 한번 해볼래요? 내가 리노 형을 더 잘하는지. 너라고 해도 괜찮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스테이가 더 잘하는지. 어? 나는 너 다 같이 해본 사람이야. 리노야, 어제 한이가 자기랑 스테이 중에 누가 더 리노를 잘 아는지 내기하자고 했어. 누가 더 잘 알 것 같아? 글쎄, 모르겠네. 둘 다 잘 알지 않지 않을까? 민호는 순이가 제일 잘 알지. 어, 그렇지. 지성아, 민호를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저희 리노 형을 왜 그거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잘 맞는 것 같아요. 서로 그냥 평소에는 그냥 되게 주위에 무관심하다가 뭔가 딱 필이 받았을 때 하는 취향도 비슷하고, 예, 네. 같이 있으면 그냥 편해요. 그리고 뭐 모든 멤버들이 그렇지만. 지성아, 저번에 왜 리노가 V앱 중에 전화했을 때 사랑이 안 해줬어? 그때 제가 좀 뭘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좀 이제 그 뭔가 예, 네, 뭐 비슷 뭐 어 뭔가 이 그 와 그냥 개인 곡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곡 작업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녹음을 계속하고 이제 모니터를 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이제 전화하다가 그 노래가 셀까봐 빨리 이제 끄는 겁니다. 지성아, 민호랑 서로 생일에 소고기 사준 얘기. 제 생일을 민호 형이 소고기 사줬다고요? 그래요? 잠시만, 아니 내 민호 형이 나 생일 때 뭐 해줬지?
뭘 해줬는데? 어쨌든 아주 좋은 걸 해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리노 형이 소비사였다고 그랬었어요? 리노 형 사랑해. 미안하다. 리노 서운해하는 소리 여기까지 들림 안 보지 않을까요 이걸? 그렇다고 지금 달려가서 버블로 얘기하지 마요 제발. 예비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지금 보고 있는 당신 제발 리노 형 버블로 가서 얘기하지 마. 민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자. 형 오늘 아 아니에요 자기 냅둬야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무린데 배 이리농 나 한인데 올 때 메루나 한이 메루나 안 먹어. 아 슈슈슈 좀 틀린 거 귀여워서 아 그러니까 제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딱 잡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부끄러우지만 네, 이게 또 이제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민호가 너 놀릴 거래. 아 뭐 안 그래도 이제 아까 끝나자마자 저한테 톡을 보냈더라고요. 저 이제 MC 보고 있는 자신을 보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거의 바로 V앱을 시작한 거라서 아마 지금 톡을 보면 굉장히 많은 놀림거리가 저한테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백면 한 백자. 오케이 난 답 나왔다. 뭐? 나 한 백살. 나도 한 백살. 한 백명은 안 돼. 위험해. 지성이 엉덩이는 왜 만지는 거야? 형 지성이 엉덩이도. 그러구나. 왜 이렇게 전쟁이 나? 아니 멘트 찍는데. 한이랑 나랑 맨날 거기 붙어있잖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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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대 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카메라 앵글상 이제 다 보여야 되니까 붙어있잖아 완전. 그래서 스텝은 안녕하세요 이제 한 손으로 하잖아 우리가. 근데 이제 한쪽 손이 뒤에서 비어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멘트하고 있길래 또 이렇게 만졌는데 걔가 또 그거를 카메라에다가 말을 해버려가지고 얘기가 원래 안 들키는 건데 한지성 때문에 들킨 거야 그거. 아 이때 마침 딱 한지성에게 에 왜요? 에 V앱 중입니다. 아 에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희 V앱을 보고 계시군요 지금. 아 네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인사만 한 번만 하세요. 여기요? 네네네네네 여기 스피커폰이에요. 하나 시기를 붙기도 그래. 아니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요. 저희 30초 남았어요. 아 나 진짜 30초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에서 형님은 진호 형이 며칠 전에 제 친구 도토리 잡고 왔어요. 진짜 싫어. 어? 알겠어요. 진짜? 안녕, 안녕. 진짜? 아, 뭐야? 알지? 아,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진호 형이 제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갑자기 왜? 전화와서 저보고 제 정신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진짜 찐으로 도토리 나준 거야. 본가에 갔다가 이제 추석 때 이제 본가 갔다가 이제 그 끈벌 이렇게 있는데 도토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한이 생각나가지고 다름지잖아요 한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하나 이렇게 갖고 와서 줬어요. 아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침대에다가 침대 한 중간에다가 딱 올려놨거든요. 굉장히 당황했나봐요. 아 그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아유 당황하시지 마세요. 제 정신 아니라뇨. 다 자기를 위해서 선물해준 거. 너무했다 그치? 한지성 보고 있지? 안녕하신가? 안녕하신가? 어머 고정이 안 되네. 아 배불러. 이따만한 고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바랬는데 없더라고. 야. 그러니까 없더라고. 없다. 어? 없다. 그 전화해서 물어봐 너가. 난데 니꾸가 나이. 형 물어. 난데 니꾸가 나이. 너도 카레 먹었지? 안돼. 뭐라고? 아유 도망가지 마. 대끼? 대끼라니 아니야. 대끼? 대끼. 대끼. 얘는 덕끼?
걷기? 쿼카랑 또 닮은 거 있나? 햄스터, 쿼카, 코스터? 오빠 되게 멋있는데. 그치, 코스터 멋있지. 야, 힙하다. 난 코스터. 아, 한씨. 응? 뉴트리아 팬말 들고 서 있으면 콘서트 무료 입장 가능하냐는데요? 우리 스테이가 어? 들어오고 싶다면 나는 내 사비를 들여서라도 들어보내고 싶지. 진짜? 당연하지. 진짜? 어. 진짜? 응. 진짜? 당연하지. 진짜? 때린다. 그럼 나도 콘서트 티켓 사줘. 당신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무대 설 거 아니야. 그날만 홀로그램 세우자. 비행기 한 대에 사람이 몇 명 탈 수 있을까? 우와, 야, 진짜 궁금해졌어 갑자기. 첫방 내고 나오나? 아니야! 여기 댓글로 이제 알려줄걸? 역시 똑똑하고. 민우야, 이제 넘어가. 헛소리로 하니 당황시키지 말고. 야, 헛소리라니. 너 당황했어? 안 당황했어. 그래? 우리 그럼, 니는 헛소리 안 해요. 그럼 좀 더 당황시켜볼게 이제. 아니야, 그러지 마. 한 입으로 두 말하네. 그럼 얘가 한이 입으로, 한 입으로 얘기하지. 그러면 두 입으로 얘기하나? 이름이 한인데? 한 입으로. 예스 예스. 드립 레전드래. 잘했나봐나. 예스, 잘했어. 자, 여러분들,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고. 예,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내일 공연 때 뵐게요. 안녕. 아, 진짜야?